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 시 황, 여러분들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위기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구문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계십니다. 예.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예, 복이 많이 들어오죠. 네. 예, 많이 하십시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어제, 예, 변화가 좀 있었죠. 환율은 지금 큰 변화는 없지만 일단 잠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그 장마감 시황 골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골드를 좀 주목하시라. 아, 금을, 예. 달러 약세가 아니고요. 지금 골드에 주목할 때가 아닌가. 아, 그 다음에 채권도 변화가 있었으니까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뭐 지수는 아직까지도 계속 널뛰게 하고 있습니다. 잘 좀 보시고요. 어제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질문이 있으셔갖고, 이제 프레드, 그러니까 연준 사이트를 어떻게 보느냐. 자, 구글에서 프레드를 치시고요. 예. 자, 엔터 하시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요거를 치시면 됩니다. 요걸 치시고 나서 딱 하면 여기 구글, 이게 지금, 네, 구글 차트거든. 저기 뭐죠, 마이크로소프트 말고 크롬. 네, 크롬에서 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예, 번역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영어로 되고, 한국어로 하면 한국어로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로 하면 한국어로 나오고요. 제가 이제 주로 보는 게 인기 시리즈에서 이렇게 번역돼서 나오는데, 이런 거 보죠. 지수 옵션 조정 스프레드. 예. 그래서 여기 이제 22일자인데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또 내려갔네요. 그죠? 왔다래 갔다래.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프레드, 구글에서 프레드, 이제 크롬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들어가시고 여기서 인기 시리즈나 뭐 보시고 싶으신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준 총 자산 한번 볼까요? 예, 이거 제가 내일 보는 건데, 원래 토요일날. 예, 얘네들이 줄이고 있나 모르겠네요. 예. 계속 늘리고 있네요. 늘리고 있습니다. 늘리고. 예. 테이퍼링.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금융 뉴스에 보시면 국제경제, 산타 랠리가 현실화가 됐죠. 예. S&P 500 사상 최고치 경신이 됐고요. 예. 나스닥은 0.85%. 자, 요게 문제입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돈이 많이 풀렸어요. 자, 돈이 많이 풀렸다는 얘기는 이제 부채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네, 부채.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대로, 우리나라나 중국 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은 이렇게 경제가, 예, 안 좋아지면요, 이 부채 폭탄이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고, 아마 내년에 상당히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여러 가지. 그래서 그것도 이제 주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미 연준 주목 물가지 있어. 39년 만에 최대폭 상승. 긴축 속도 빨라질 듯. 네. 청구 건수도 거의 똑같고요. 네.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머니투데이에서 뭐가 나왔냐면, 상상만 해도 무섭다. 2022년 글로벌 증시 최악의 시나리오. 세 가지 얘기를 하네요. 인플레이션. 네. 인플레이션. 중요하죠. 아까 이거랑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특히 수출하는 나라는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면 안 되고요.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근데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수출이 좋아질까? 그건 퀘스천이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지정학적 충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죠? 잘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해외 증시 보시면, 진정이 됐다고 느끼는 건데, 아직 그 정확한 통계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막 널뛰게 하고 있는데, 잘 좀 보시고, 뭐, 다우 올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차트를 보면서 봐야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이거 고고. 조금 전에 그 기사에서 보셨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PCE. 예, PCE. 연준
에서 많이 보는 거죠. 예, 가장 많이 39년 거의 40년 만에 최고치라니까요. 엄청난 거죠. 물가지수, 예, 개인 소비 물가지수 5.7.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12월 달 이제 발표가 되고 내년 1월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보면 계속 올랐죠. 네, 이게 작년 올 1월 달부터 해서 1.3 쭉 해서 올랐는데 5.7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내년 2022년에도 이게 계속 오른다? 예, 5.7을 넘어서 뭐 6점대, 7점대, 8점, 뭐 이렇게 8대, 뭐 9대 이렇게 돼버리면 난리 나는 겁니다. 멈추긴 할 거예요. 근데 멈추는데 그 멈추는 수준이 이렇게 밑에 있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5점대, 뭐 6점대, 7점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심각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지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연준이 긴축을 하는데 사정 없습니다. 무시무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그러면 이거에 대한 충격은 금융시장 충격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자, 버핏 지표고요. 제가 말씀드린 버블 지수 올랐죠. 어제 저기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고 208.1이다. 자, GDP 상당히 집 밖으로 나가 있고 돈을 줄여야지만 이게 줄어들 것이다. 그 다음에 시가총액 비율도 208.1 엄청난 버블이죠. 그 전에 돈을 여기 보시면 돈을 안 풀었을 때도 이런 버블이 생겼죠. 그죠? 자, 죽었고요. 자, 버블 생겼고 죽었고. 자, 그때 여기가 이제 리먼 사태 주택 버블이죠. 요건 닷컴 버블, 주택 버블. 자, 올랐다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돈을 풀기 시작해서 이걸 만든 겁니다. 이 버블을. 그러면 당연히 예, 돈을 줄이고 돈을 회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회수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네, 전 세계가 거의 공멸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요. 자, 그러면 얘가 208.1인데 그리고 내일 하루 휴장하는 거 알고 계시죠? 크리스마스. 자, 11월 8일이 역사예요. 215. 네, 11월 8일. 여기서 208을 찍었고요. 과연 요거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나? 꼭 확인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좀 보시고요. 그러면 이 버블 지표만 봐갖고는 이게 잘 모르니까 우리가 공포지수 CNN 보시면 40이 아직 중립 근처에 이제 오긴 왔는데 아직도 공포 구간이다. 예, 그래서 정크본드랑 모멘텀 시장 증시 그것만 좀 살아있고요. 나머지는 별로다. 자,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80 넘어간 상태에서 다시 내려왔다가 지금 여기서 머물고 있죠. 자, 여기서 오래 머물면 별로죠. 예, 잘 좀 보시고. 그래서 아직 20m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한 방에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20m가 자 아직 이렇게 안 내려왔죠. 이게 이제 작년 3월경에 있었던 일이죠. 이게 어마무시한 일이 있었고 2018년 이때도 2019년 이때도 있었어요. 예, 근데 아직은 여기 보시면 예, 자 아직 안 내려왔죠. 확실하게 그죠? 예, 그래서 요게 남아있다 지금. 그래서 요거 주의하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번 크게 예, 폭락할 일이 남았다. 그래서 그게 폭락으로 인해서 그 트리거로 인해서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예, 급격한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 주의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원달러 환율입니다. 자, 어제 일봉을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내렸죠. 1185원. 네. 네, 근데 지금 패턴으로 보면 지금 올라오다가 살짝 조정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9월 초부터 시작된 요 추세 하단 그 다음에 상단 자 쇠기형 모양이죠. 네, 그러면 여기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지금까지 추세가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예, 물론 더 깊은 조정도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보는데 일단 확률적으로는 여기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자,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지지하면 이 지지력은 상당히 셀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꾸 환율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런 급격한 변화, 그죠? 이런 급격한 변화, 예. 급격한 변화를 우리나라는 지금 네, 두 번 정도 겪었습니다. 크게 IMF 때, 브리먼 사태 때, 그 다음에 2014년 네, 여기 폭등도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2018년 네, 4월 저점을 해서 또 폭등이 있었습니다. 이거 상당한 겁니다. 여기 예. 그래서 1000원대에서 1300원대까지, 그 다음에 여기 예, 또 1000원대에서 1250원대까지 네,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1088원 여기서 1080원대에서 지금 또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그 스와프가 재계약이 안 됐죠. 한미 예. 금액은 적지만 그게 있고 없고 차이는 상당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혹자는 많은 이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지금 외환 보유고로 충분히 버틸만 하다라고 하는 부류가 있고 아니 힘들다라고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저는 힘들다 쪽에 한 표를 줄 거고요. 그래서 아마 외환위기급으로 오게 되면 상당히 충격을 받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차트상으로도 지금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큰 이 쇠기형 삼각형이죠. 예. 그죠. 그래서 여기 2009년 여기서도 요 삼각형에서 예, 올라서고 나서 이렇게 돌파하는 시도했고요. 지금은 1997년과 그 다음에 2009년에 고점을 연결한 큰 삼각형 예, 거기를 지금 돌파 중에 있습니다. 돌파했고 지금 올라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동성이 무지막지하게 위로 커질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뭔지 모르죠. 뭐가 트리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걸 주의를 해야 되겠다. 패턴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마디는 1200원대 1300원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예상하는 거로는 파동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 파동 카운트 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고점에서 이 저점까지 딱 찍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시 또 여기서 고점 형성하고 여기 저점 찍었죠. 그죠? 예. 자, 그러고 나서 파동을 저는 여기서부터 샀습니다. 2014년부터. 원래 여기서부터 세는 게 맞겠죠. 예. 1파, 그 다음에 여기가 2파. 그죠? 지금 현재 몇 파요? 3파가 진행 중이다라고 봐도 되고요. 1파, 2파, 그 다음에 3회 1, 3회 2, 3회 3파가 진행 중이다. 예. 그래서 저는 좀 짧은 기간으로 3회 예. 3파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아무튼, 큰 이제 변동이 생길 걸로 예측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월봉에서 RSI 값이 지금 57입니다. 57. 이게 뭐죠? 무슨 뜻이에요? 50 넘어가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뭐죠? 네. 상승이다. 그럼 어디까지 가죠? 예, 과매수 구간까지 갑니다. 여기처럼. 여기처럼. 네. 그래서 지금 상승 추세에 있고, 반드시 70은 찍는다. 그럼 최소 못 가도 1300원, 1300원 넘어서 14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현재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우리나라만 이렇게 움직이면 상관이 없는데 같이 움직여요. 자, 달러 인덱스입니다. 자, 주봉이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5주째 이러고 있어요. 5주째. 96에 머물고 있습니다. 5주째. 안 내려와요. 진짜 아주 지금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 지금 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동안에 너무 힘들게 달려왔는지 조금 쉬면서 지금 관망을 좀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얘도 월봉을 보시면 예. 지금 상당한 위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얘도 이제 파동으로 보시면 저는 파동을 이렇게 봅니다. 네. 자, 1파, 그 다음에 2파, 그 다음에 여기가 3파. 예, 여기가 고점이 높아요. 여기보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4파 현재 또 5파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보통
5파는 요 1파 길이만큼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100 이상은 넘어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달러가 강세가 되면 네, 문제가 항상 생겼죠. 달러 강세.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RSI 값도 56이고요. 얘도 과매수 구간으로 갈 여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달러 강세. 거기다가 미국에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돈들이 다 헤쳐모여 하죠. 얼로? 미국으로. 예. 그러면, 유럽이나 아시아 쪽에서 자금들이 빠져서 미국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지금 상당히 캔들 패턴으로 봐도 엄청나죠? 예. 짱대양 큰 양봉에, 양봉에 큰 양봉. 예. 그러니까 여기 살짝 쌍바닥 친 거는 아주 신의 한 수였다. 예, 달러를 컨트롤하는 놈들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 얘는 97을 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97. 그래서 골드를 잘 보시라. 달러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골드는 내려오질 않고 있다.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아예 글자까지 박아놨어요. 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4년에 달러 인덱스 강세, 사실 살짝 약세, 또 강세, 여기 바닥, 지금 아주 다중 바닥을 만들어 놓고 있었죠.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100 넘어가는 거는 이유가 아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급격한 변동이 생기지 않을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미리 그전부터 제가 계속 여기서 1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뭐 달러를 사시든 뭐 금을 뭐 투자하시든 여러 가지 액션이 나왔을 걸로 믿고 여러분들은 항상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고요. 좀 진지하게 고민도 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다음에 유로입니다. 유로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반등이 들어온다고 왔지만 5주째 이러고 있어요. 근데 유난히 유로가 약해요. 네. 달러에 비해서. 그죠? 엄청나게 내려왔어요. 여기 작년 3, 4월 경에 그 포지션까지 거의 다 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유로도 잘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국채죠. 자, 여기 1.5에서 계속 가두리. 예, 아마 연준에서 지금 꼼수를 좀 피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0.9를 10년물 기준 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는 계속 고점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명목 금리가 안 올라가는데. 그러면 자, 얘 보세요. 네. 어제 3%나 올라갔어요. 3%. 예. 그 다음에 얘는, 예, 몇 프로 올라갔냐면, 예, 2% 올랐어요. 그러니까 단기금리 쪽은 지금 연준의 말을 잘 수용을 해서 왔다리 갔다리 잘 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이 10년물과, 얘도 어제 3% 정도 올라, 2%, 예, 2.6%, 3% 가까이 올랐죠. 근데 모습을 보면, 예, 상승의 모습이 아니라 박스권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예. 뭔가 컨트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0년물은 2.8%. 예. 그죠?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좀 장기물들이 예. 금리 인상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 30년물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다. 안 좋은 모습이란 얘기는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고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아까 저기 CNN 지수에서 보시면 정크 본드가 극도의 탐욕이죠. 예. 이게 극도의 탐욕입니다. 저점이 계속 갱신이 되고 있어요. 거래량은 늘지도 않으면서 저점이 여기서 한번 늘었네요. 여기 저점 붕괴시킬 때 예. 많이 샀습니다. 3거래일 연속. 예, 샀고요. 지표도 내려왔어요. 예, 이해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다이버전스 생긴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보세요. 여기 저점이 이거 얼마냐면요. 19예요, 19. 여기가 RSI 값이. 근데 여기가 얼마냐면요. 예, 31입니다. 이게 엄청난 다이버전스 생긴 거예요. 이거 폭등합니다, 나중에. 예, 급격한 변화를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정크 본드가 위로 튄다는 얘기는
예,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작년 3월 같은 네, 무시무시한 네, 엄청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아니 뭐 이런 도구 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진짜 도구네. 아, 진짜 이거 완전히 무슨 그래서 지금 시장에 유동성이 워낙 얼마나 많으면 돈이 예, 유동성이 돈이 얼마나 많으면 지금 일로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증시로도 가고. 그죠? 근데 거래량은 개판이야. 자, 이거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자, NDX, RUT. 네. 나스닥 100과 그 다음에 러셀 2000인데, 자, 고점, 저점, 반등, 고점. 월봉 보시면, 자, 이런 모습이죠. 예. 자 하나 둘 이렇게 그래서 요게 닷컴 버블 1929년 대공황 그 다음에 1970년대 니프티 50 모습과 똑같고 지금도 지금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다. 자 다우지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거의 고점이 똑같은 고점이죠. 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이버전스 오 엄청난 다이버전스 예 네. 그래서 하나 둘 셋 다우 자 다우와 나스닥의 관계 하나 둘 셋 그죠? 왜 이런 그림을 그릴까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우 떨어지는 것보다 나스닥 떨어지는 게 엄청났단 얘기예요. 지금 은봉이 생겼죠? 엄청난 예, 다클라우드 카바 예, 흑운이 들이었고 다이버전스 생겼고 자 그러면 곧 얘도 이제 무너질 예, 지금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스닥과 S&P 500입니다. 얘는 역사를 쓰고 있고 지금 네 이렇게 있다. 다이버전스 크게 생겼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네 몇 년 만이에요? 네 거의 예, 20년 만에 이게 이렇게 생긴 겁니다. 거품이죠? 나스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우도 그랬고요. 네 20년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죠. 20년 만에 이런 모습 거의 고점. 네 그 다음에 얘도 20년 만이 아니고 얘는 예 10, 네, 5년 만입니다. 여기 저점이 여기니까 15년 만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끝에 와 있는 거 맞습니다. 네, 긴장을 하셔야 돼요. 이게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표를 설명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 네. 그만큼 시장이 버블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네. 아무튼 주변에 많이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NDQ죠. NDX. 그래서 RUT와 비교한. 네. 그러니까 나스닥과 러셀 2000, 나스닥과 다우, 나스닥과 S&P 500. 네. 이런 모습이 나왔다. 지금 거의 똑같다. 자, IPO입니다. 어제 얘는 0.87% 올랐는데 오른 게 아니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연준이 엄청난 돈을 풀면서 얘가 평균이 예, 지금 한 30불 정도밖에 안 했었어요. 그 전에 아무리 돈을 풀었었어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때도 돈 풀고 뭐 땡기고 뭐 하다가 그죠? 그래서 30불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풀었으면 이게 여기까지 올라와요. 예. 거의 막 두 배 넘게. 2.5배. IPO. 그래서 이때 진짜 개나 소나 다 기업 공개한 겁니다. 기업 공개하고, 그때 끝물이 어디냐? 예, 2월달입니다. 그래서 하락 30% 대세 하락하다가 돈을 안 푸니까, 아니 저기 돈을 안 조이니까 다시 반등을 합니다. 61.8% 여기까지는 안 왔죠. 그죠? 예, 61.8% 왔다가 다시 폭락하고 있어요. 뭐 한다고 하니까? 테이퍼링 갑자기 한다고 하죠. 금리 인상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폭락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이 엄청난 버블 네. 그래서, 현재 버블이 이제 붕괴가 되고는 있는데, 지금 피부로 못 느껴요. 자꾸, 저기, 미국 증시가 뭐, 사상 최고치를 찍었네.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직 버블이 안 끝났나 보네. 얘는 지금 버블이 끝났어요. 예. 네, 내려올 일만 남았습니다. 예. 네, 확실하게. 어디까지? 여기 30달러 있는데 근처까지. 예. 네, 여기 근처까지 와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얘는, 시작을 했고요. 예, 그거를 유심히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버블 지표를 제가 상당히 많이 보여드리죠. 다른 사람들 별로 얘기 안 하는 네.
그죠? IPO는 얘기는 많이 해도 차트로 보여주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죠? 예. 그다음에 D.R. 호튼. D.R. 호튼 같은 경우는 어제 뉴욕 증시 S&P 500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입니다. 예. 드디어 이제 파동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락, 반등. 자, 이렇게 그렸죠? 그러면 얼마나 반등했나 볼까요? 네, 61.8%. 정확하죠? 예. 하락, 반등. 자, 다시.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행보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월봉을 보시면 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 네. 자, 이번 달 이제 고점을 찍었으니까 이제 주택 버블을 나타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하고 DR 호튼하고요, 홈디포인가요? 요거 홈디포, 예. 보시면 얘도 그렇죠? 예. 홈디포도 주택 버블, 닷컴 버블. 요때 엄청나게 생겼다가 예, 폭락을 했고요, 맞죠? 예. 그 다음에 요때 또 폭등했다가 다시 폭락을 하고 엄청난 버블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DHI와 홈디포를 보면, 네, 뭘알수 있다? 주택 버블이 예, 무너지는 걸알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올 버블 상태이고, 그다음에 그 기술적 근거로서 예, 다이버전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 앞으로 흐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러셀 2000이고요. 어제 0.8% 상승을 했고, 자, 11월 8일 고점 찍고요. 12월 20일 저점 찍었어요. 예. 15%입니다. 15%. 그럼 얘는 여기 몇 프로만 까이면요? 5%만 까이면 러셀 2000 중소형주가 지금 네, 힘을 발휘를 못 하고 있다. 반동 들어온 거 보세요. 헬렐레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거래량 별로죠? 예.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장의 흐름은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에요. 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일시적인 반등이 들어와서 거래량 없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시장에 조금만 충격이 가해도 얘는 폭락을 할 겁니다. 예. 무려 지금 얘는 먼저 15%가 빠졌어요. 자, 그런데, 자, QQQ는 어때요? 그죠? 소위 말해서 나스닥 주요 몇몇 종목들에 의한, 예, 요런 애플이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이런 애들에 의한 상승일 뿐이에요. 지금 중소형주들은 다 작살나고 있는데, 그죠? 시장이 건강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예. 반등을 해도 거래량은 완전히 예, 코딱지만큼밖에 안 붙습니다. 그 얘기는 시장의 심리가 별로라는 거를 우리는 간파하고 있어야 되고, 실제로 나스닥 어제 0.75, 실제 나스닥은 0.85 올랐지만, 자, 거래량을 보시면 거의 최저 거래량을 찍고 있습니다. 예, 요 근래에 들어서. 그죠? 최저입니다, 최저. 그러면 이 상승은 뻥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뻥. 예. 그 다음에,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그죠? 요 근처에 오니까 다시 거래량 줄면서. 그래서 여기를, 이 저항을 넘기가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스닥은 러셀 2000에 비해서 한 7.8%. 7.8%, 한8% 가까이 정도 떨어져 있는데, 고점에서 저점까지 한 7%라고 보시고요. 네. 그리고 나서 요 저항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저항은 넘기가 힘들 것 같다. 근거로서 거래량이다. 그래서 결국엔 얘는 다시 이렇게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면서 다시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 일목균형표를 보시면, 아직까지는 뭐 상승으로 여기만 지금 상승의 모습이지만 위에 저항이 만만치 않고 후행스팬 캔들 밑에 바로 붙어 있죠. 네, 이제 앞으로 행보가 중요하게 됐습니다. 잘 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에 잘 속지 말자. 네, 지금 이게 이제 실제 이제 미국 시장 모습이고요. 이게 이머징 시장의 모습입니다. 예. 네. 우리나라 시장도 비슷하지요? 우리나라 시장 지금 한, 선물로는 한16% 빠졌고요. 6월 달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6월 달, 이때부터, 그죠? 우리나라는 한 6월 달, 이때부터 해서, 그죠? 여기죠? 예, 이때부터 해서 쭉 이렇게 좀 빠져있는 상태고, 얘네들은 이제 11월
8일부터 해서 쭉 이렇게 지금 빠졌고, 중소형주, 그죠?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린 QQQ는 여기 이제 11월 22일 역사적 고점에서 지금 이러고 있고, 예. 그래서 상당히 지금 좋은 모습이 아니다. 예. 이렇게 건전하게 이렇게 조정 주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내려오고 싶은데, 아, 내려오기 싫은데, 자꾸 이제 압력을 받으니까 살짝 발광을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좀 보시고. 그래서, 아무튼, 첩첩삼중이다. 그래서 도전할 만한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도 보시면 거래량 쓰지 않았고, 지금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고점을 넘는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한 1% 정도 올라왔죠. 예. 잘 보시고요. 자, S&P 500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고점만. 네. 4740. 4743. 아, 여기가 고점이네요. 예. 고점 못 찍었어요. 종가상으로 넘었어요. 종가상으로. 예. 종가상으로. 예. 고점이에요. 역사적 고점. 네. 자, 그러면 얘는, 자, 여기 한 5%죠. 예. 그랬을 때, 자, 여기가 얘는 이제, 박스권. 네.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거래량이 이렇게 적은데. 요거는 만기일 날 거래량이기 때문에, 그전 거래량들을 봐도 조금 작죠? 가장 작습니다. 요게. 예. 그래서,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진행되는 거 좀 보고요. 이 박스권이 이제 확실하게 돌파가 되는지, 종가상으로는 여기 고점 부근에 있고요. 예, 고점을 봐서는 아직 고점 못 넘었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확실히 미국 애들이 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우지수입니다. 다우, 예, 거래량 최악이고요. 네, 자, 갭으로 떴지만 밀렸고 살짝,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머리 맨 오른쪽, 왼쪽. 예. 그래서 요거 넥라인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거 지금 보시면 얘도, 예, 별로 힘을 많이 못 썼죠. 예. 그래서 이 진폭이 상당히 큰데, 앞으로의 흐름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모습은 한 31,000선까지,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면 29,000선까지. 네. 더 내려가나요? 한 28,000선? 네, 그 정도까지는 좀 보셔야 되겠다. 단 조건이 있죠? 이거 넘지 않는 이상. 네. 근데 못 넘을 것 같은데? 잘 좀 보시고. 자, 월봉을 보시면. 자, 이번 달 이제 양봉이니까 다음 달 무슨 봉? 지금 장난치고 있죠? 미국 트레이더들이. 자,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 다음 달 음봉. 이렇게. 네, 음봉인데? 이런 큰 음봉이면 큰일 나지요? 다음 달.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 예, 다이버전스. 자, 여기 작은 범위에서도 다이버전스 계속 생기고 있고요. 여기, 자, 여기서도 2018년 큰 다이버전스. 그러면 얘는 반드시, 예, 40 근처, 30 근처로 올 수밖에 없다. 아마 이런 것들이 연출이 될 수도 있다. 자, 긴장하자. 예,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대략 예측은 2024년과 2023년 그 사이에 어떤 바닥이 보이지 않을까. 왜? 예로 봐서 RSI가 쭉 내려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 정도까지. 물론 직전 작년에 이렇게 급한 이런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면 급하게도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좀 보시고요. 네. 아무튼 소위 말하는 세력들이 8시간을 지금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정리할 시간을. 왜냐하면 이때는 정리할 시간 없이 내려 꽂았기 때문에, 네, 다시 끌어올려서 여기서 지금 팔아먹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네, 내일 그래서 오전은 제가 선물 상황을 갖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요 환율 진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세계 그 무역 전쟁 또는 환율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인데, 네, 환율 변화에 촉각을 세우시라. 예,
자, 채권도 잘 보시고요. 공부하시고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투자하고 제 영상을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